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오늘은 만원의 행복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이 만원으로 살 수 있는 저렴하지만 그래도 브랜드 네임이 있고 성능도 괜찮은 제품들을 제가 몇 가지 한번 소개를 시켜 봐 드릴까 하거든요. 분명히 평소에 필요하셨던 공구들이거나 아니면 아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셨던 공구들일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자석 토션 비트입니다. 보통 드라이버 비트나를 사용하실 때 처음에는 자력이 강해서 웬만한 피스들도 이렇게 붙어 있을 수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력이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주피터라는 브랜드에서 이렇게 자석이 아예 장착이 된 토션 비트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110mm 기장 그리고 65mm 기장의 두 가지 종류로 나와 있고요. 앞에 보시면 이렇게 철로 되는 통자석이 박혀 있습니다. 일단 이 통자석이 보통 시중에 900원에서 1000원 정도 하는데 지금 이 짧은 비트가 1300원 정도, 그리고 이렇게 110mm 긴 비트가 1800원 정도면 정말 가격도 저렴하게 잘 나온 것 같고요. 보통 우리가 흔히들 일반 비트에 이렇게 자화기를 장착해서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자석을 놓는 위치가 계속 바뀔 수가 있고 그리고 미끌릴 수가 있고 요런 좀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아예 요렇게 딱 박혀 있다 보니까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리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텐션이 있습니다. 안에 스프링이 들어서 요렇게 이제 피스를 박으실 때 피스가 깊이 들어가는 경우 그리고 얇게 들어가는 경우 상관없이 딱 자석에 붙어서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나왔거든요. 이제 보통 흔히들 피스를 긴 피스를 박으실 때 혹은 내가 박으려는 모재가 너무 단단한 모재의 피스를 박을 때 이 지금 자력이 없는 경우에 박다 보면은 피스를 놓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럴 때 정말 유용하게 쓰이는 비트라고 하는데 제가 이 두 가지 제품을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일반 비트를 장착해서 철판 피스를 박는다고 했을 때 모재가 지금 정말 강한 각관입니다. 근데 여기에 박을 때 한번 보시면, 자 보세요, 이렇게 모재가 강하고 내가 박으려는 피스의 길이가 길 경우에, 물론 전문가분들은 너무 잘 박으시겠지만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피스를 놓치기가 쉬워요. 근데 이렇게 자석 토션 비트를 장착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자석 토션 비트에 꽂게 되면은 이게 지금 앞에 자력이 이 피스를 잡고 있어서 떨어지는 걸 방지해 줄 뿐더러 똑같이 박더라도, 이렇게 끝까지 여기 지금 자석 부분에 피스 머리가 붙어 있다 보니까 흔들리거나 떨어뜨림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피스를 박으려는 모재가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어서 수평이 평면이 아니라 이렇게 라운드가 졌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일반 비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피스를 박을 때 또 놓치기가 쉬워요. 보시면 이렇게 헛돌게 되거나 이렇게 튕겨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또 자석 토션 비트를 쓰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앞쪽에 딱 밀착하는 순간 이게 자석이 이 피스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대각선 삐딱하게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떨어지지가 않는 거. 한 번 더 박아볼게요. 대충 박더라도, 자 이게 한번 보시면 지금 요걸 보시면 딱 정확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지금 이 피스 머리가 이렇게 딱 꽂히고 나서 옆에 자석에 딱 달라붙어 버립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여기서 아무리 세게 흔들어도 이 비트가 안 떨어져요. 자 이 방금 영상처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지금 보이시나요? 자 보세요, 저절로 붙는다. 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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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버리니까 피스를 놓칠래야 놓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지금 장착을 한 상태에서, 그래서 피스를 받게 되면은 이렇게 흔들리거나 하더라도, 보십시오, 보통 지금 일반 피스로 아무리 체결이 잘 된 상태라 하더라도 벌써 떨어져 버리는데 이게 지금 자력은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자력은 있는 상태지만 막상 사용하려고 해보면 봐요, 이렇게 지탱하는 힘이 생각보다 굉장히 약한데 이렇게 끝에 지금 토션 비트에 자석이 딱 달려있는 순간에 이렇게 흔들어도 안 떨어질 정도로 꽉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내가 피스 박는 일이 좀 초보이거나 잘 어렵거나 아니면은 자주 많이 박는데 피스가 이렇게 긴 피스를 박다 보면 흔들리거나 떨어뜨리는 일이 허다하다, 그런 경우에는 정말로 쓰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두 번째 제품은 스텝 드릴입니다. 이제 보통 단계별로 내가 원하는 굵기만큼 뚫을 수 있는 이 드릴이고요.
이 틴코팅으로 되어 있어서 두꺼운 스텐을 제외하고는 웬만한 모재들은 다 뚫을 수가 있는 타입입니다. 자, 이렇게 3종 세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4에서 12mm까지 뚫을 수 있는 굵기, 그리고 두 번째 굵기는 4에서 20mm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4에서 32mm까지 뚫을 수가 있습니다. 트위스트형입니다. 꽈배기형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칩 배출에 용이하도록 되어 있는 타입인데, 이제 두꺼운 철판, ET 이상의 스텐을 제외한 나머지 모재들, 뭐 일반 철, 알루미늄, 나무, 플라스틱은 전부 다 뚫린다고 하니까요. 이렇게 3종을 가지고 있으면 웬만한 굵기들은 다 뚫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요 지금 3종 세트가 한 12,000원 정도라고 하니까 정말 금액도 저렴한데, 제가 바로 한번 뚫어볼게요. 여러 가지 모재들을. 일단은 이제 뒤에 꽂히는 샹크의 굵기가 6.35mm로 일반 임팩트 드라이버에 전부 다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임팩트 드라이버에 장착을 했고요. 일단은 이 스텝 드릴의 원리가 한 칸 한 칸 내려갈 때마다 구멍을 넓게 뚫을 수가 있고 확간시켜주는 효과를 줘요. 그래서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여기서 멈추면 지금 여기 굵기는 4mm가 되고요. 여기서 한 칸 더 내려가면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6mm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한 칸 더 내려가게 되면 자, 이렇게 8mm, 이런 식으로 2mm 단위로 늘어날 수 있고 마지막 끝까지 뚫게 되면 자, 이렇게 12mm까지 뚫을 수가 있어요. 일단 4에서 12mm까지 이렇게 뚫을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정말 두꺼운 각관인데요. 자, 이것도 제가 한번 뚫어볼게요. 자, 바로 뚫어보겠습니다. 갑니다. 자, 요렇게 지금 굉장히 두꺼운 철판이었지만 생각보다 너무 쉽게 잘 뚫렸고요. 자, 금방 뚫리실 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지금 뚫릴 때 칩의 배출이 위쪽으로 올라와 줬는데 그게 지금 요게 지금 트위스트 꽈배기형이라서 칩의 배출이 내가 뚫는 기준 위쪽으로 배출시켜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지금 이만큼 두꺼운 각관을 뚫었는데도 생각보다 너무 쉽게 잘 뚫렸어요. 임팩을 써서.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세 가지 사이즈, 좀 더 굵은 사이즈도 제가 한번 뚫어볼게요. 22mm까지 되는 굵기도 제가 바로 한번 뚫어보겠습니다. 갑니다.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칩 배출이 위로 나와주면서 너무 깨끗하게 잘 뚫리거든요, 지금 구멍이.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스텐, 그러니까 ET 이상의 두꺼운 스텐을 제외한 웬만한 모재들, 뭐 나무, 플라스틱, 두꺼운 철판, 그리고 알루미늄 전부 다 사이즈별로 뚫을 수가 있는데 이게 또 12,000원이면 세트로 이렇게 세 가지 세트가 12,000원이면 너무 가성비가 괜찮은 것 같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멀티 팁소입니다. 4인치, 5인치, 그리고 7인치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는데 4인치, 5인치 같은 경우는 일반 그라인더에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7인치 같은 경우는 원형 돕에 장착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지금 멀티 팁소로 나와 있고 4인치, 5인치, 7인치 세 가지로 나와 있고요. 4인치가 지금 한 5,000원 정도, 그리고 5인치가 지금 6,500원 정도, 그리고 7인치 원형톱에 꼽는 타입이 10,000원 정도라고 해요. 근데 지금 자를 수 있는 모재가 나무, 플라스틱, 철, 알루미늄, 뭐 석고, 판넬 전부 다 자를 수가 있는 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라인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하나쯤 있으셔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들고 나와봤고 바로 제가 한번 또 잘라볼게요, 그라인더로. 자, 일단 안에 보시면 이렇게 링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요 링 같은 경우는 기본 16mm로 쓸 수 있지만 혹시나 만조가 15mm 만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기 가운데 이렇게 끼워서 쓰시면 되도록 되어 있고 일반 보통 절단석 사이즈가 16mm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끼우시면 보통 맞을 거고요. 끼우실 때 주의사항은 회전하는 방향과 요 날의 방향을 일치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끼우시고 날을 꽉 조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꼭 분리하신 상태에서 날을 장착하셔야 되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멀티 팁소 같은 경우는 끝에 초경 팁이 다 장착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절단할 때 파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튈 수 있기 때문에 꼭 보안경을 장착하신 상태에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제가 바로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일단 이렇게 PVC 같은 경우는 너무 쉽게 잘 잘렸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가루가 많이 튀기 때문에 꼭 안전 커버도 장착을 하셔야 되고 보안경도 필수다. 이게 중요하고요. 자, 다음은 모재를 제가 알루미늄을 바꿨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원을 켜고 그라인더가 최대 RPM에 도달할 때까지 1초에서 2초 정도 기다렸다가 회전하는 속도가 최대 RPM에 도달한 다음에 자르셔야 돼요. 자, 1, 2, 오케이 자르겠습니다. 갑니다. 자, 알루미늄도 지금 보시면 너무 쉽게 잘 잘리는 모습이고, 자, 이제 나무로 바꿨고요. 자, 전원 켜고 1, 2 기다렸다가 자, 갑니다. 자, 이렇게 나무도 지금 보시다시피 너무 쉽게 잘 잘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PVC, 알루미늄, 나무 너무 잘 잘렸고 마지막으로 얇은 철판도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 자, 제가 다음은 얇은 철판을 한번 잘라볼게요. 제가 일단은 지금 멀티날로 자를 때 잘려지는 속도나 모습에 초점을 두고 봐주시고 바로 이어서 제가 절단석, 돌로 되는 절단석으로도 잘라볼 텐데 비교를 한번 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얇은 철판을 멀티날로 자를 때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이렇게 처음에 진입하고 나서 쭉 들어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생각보다 너무 잘 잘렸고요. 바로 이어서 절단석으로 똑같이 자르면 어떤 모습인지 제가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자, 이제 제가 절단석으로 교체를 했고요. 절단석으로 똑같이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렇게 절단석 같은 경우는 불꽃을 많이 튀면서 잘리는 속도는 좀 느렸지만 요렇게 단면은 깨끗하게 나왔고 여기가 지금 멀티날로 잘랐는데 요거를 자를 때는 불꽃은 덜 튀었지만 자른 단면이 요렇게 꼭 도끼질을 하면서 지나간 것처럼 요렇게 잘리는 속도는 멀티팁소가 더 빨랐다 요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만원으로 살 수 있는 가성비 괜찮은 공구 세 가지를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지금 자화기가 장착이 된 자석 토션 비트 정말 자력이 강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스텝 드릴 세트 12,000원 정도에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다 포함을 시켜 놓은 스텝 드릴 세트도 너무 괜찮았고 그리고 멀티 팁 소날 이제 뭐 PVC, 얇은 철판, 알루미늄, 나무 뭐든지 다 자를 수가 있었는 그라인더 멀티 팁 소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보여드렸어요.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이렇게 가성비 괜찮은 이런 공구들도 한 번씩 소개를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이 많으셔서 오늘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저렴하면서도 괜찮은 공구, 나에게 필요한 공구를 많이 또 소개시켜 봐 드릴 수 있는 영상도 많이 만들 테니까요. 제 영상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오늘 이렇게 또 짧았지만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 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공구 사용 시 알게 되시면 괜찮을 법한 꿀팁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스텝 드릴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요즘 정말 많아요. 근데 이제 나무나 플라스틱 요런 류의 모재들을 뚫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지금 보시면 철이라는 모재를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많이 뚫으시는 분 같은 경우는 자, 요런 절삭류나 태평류를 요렇게 뚫으시려는 부위에 부으신 다음에 뚫어주시면 자, 보세요. 자, 이제 열이 막 발생하죠. 절삭류에서 자 요렇게 요 절삭류의 역할이 잘 뚫리게 해주는 윤활유 역할도 해주고 주변을 식혀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스텝 드릴을 잘 뚫리게 그리고 수명도 길게 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철이라는 모재에 스텝 드릴을 자주 많이 뚫으시는 분들은 요렇게 절삭류나 태평류를 준비하셔서 뚫으실 때마다 부어주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조금 더 훨씬 더 오래 잘 뚫을 수가 있다. 요걸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스텝 드릴의 단계가 보통 이렇게 굵은 30mm가 넘는 타입의 그리고 밑에가 육각 임팩트 드라이버에 장착할 수 있는 6.35mm의 샹크를 가진 육각 타입일 때 이렇게 지금 임팩트 드라이버에 꽂아서 작업을 하시게 되면 목이 잘 부러질 수가 있어요. 요즘 나오는 18V 임팩트 드라이버의 토크 값이 200Nm가 대부분 다 넘어가 있어요. 그만큼 높은 스펙에서 이렇게 얇은 부분을 끼워서 그리고 임팩을 계속 쳐주다 보면은
목이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스텝 드릴 같은 경우는 임팩트 드라이버에 장착해서 사용하시기보다는 드릴 드라이버에 장착을 하셔서 드릴링 모드로 뚫으셔야지 조금 더 원활하고 잘 뚫을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기억을 하셔서 사용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